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 9천 명 늘었습니다. 그러나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 3천 명 감소해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 반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11만 2천 명 늘었습니다.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